이제 무대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독컷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규영 씨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도 많이 놀라신 분위기인데요. 이규영 씨, 네, 남순경, 본명 예, 남동윤 형사입니다. 포토타임. 또 양쪽에 계시는 기자님들 위해서 제가 살짝 몸을 틀어볼게요. 네, 우측에 기자님들 함께 해주시고 좌측도 한번. 이규영 배우 빨리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규영 배우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박지원 씨 모시겠습니다. 네, 와우, 우리의 대세 배우 박지원 씨.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예,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명 오늘 멋집니다. 네, 보라트, 두 개 보라트를 준비해 오셨고요. 예, 오른쪽 박지원 씨, 핸섬 포즈도 그렇죠. 내가 핸섬 밝다. 시선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박지원 배우 잠시 후에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승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핸섬가이드에서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외모한 듯 화끈한 강심장 대학생 미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른쪽 끝쪽을. 예,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공승현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다음은 이희준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해성가이드에서 우락부락 속난 근육과 달리 한없이 세심 다정한 섹시가의 상고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면,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알고 보면 섹시합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지금 문구가 알고 보면 섹시합니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준 씨 섹시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어우, 치명적이야. 네, 잠시 해보실게요. 자, 다음은 이성민 씨를 모십니다. 험상궂은 외모와 달리 한없이 새침 붓과한 터프가 재필력으로 분했습니다. 네, 이성민 씨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문구가 알고 보면 터프합니다. 자, 터프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이성민 씨 갑시다. 알고 보면 터프합니다. 네, 그 상태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다양하게 지금 계셔서 마지막으로 왼쪽. 아, 좋습니다. 이준 씨 모십니다. 두 분 투샷 진행할게요. 자, 환장의 콤비 보여줄, 예, 두 분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강렬한 투샷, 강렬한 콤비입니다.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핸섬 가이 포즈 한번 가볼까요? 핸섬, 그렇죠. 아, 멋져요. 그 상태로 오른쪽,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하트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손을, 그렇죠? 자, 그렇죠? 핌쌤도 놓치지 않은 이성민 씨. 정말 쉽지 않은 포즈인데요. 와, 완벽합니다. 공승현 씨와 박지현 씨 모실게요. 아, 멋지. 마치 시상식에 지금 오시는 분위기로. 네. 네 분 가까이 서셔서 이희준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네. 정면. 박지환 씨 몸을 틀어서 왼쪽. 자, 제목이 핸섬 가이즈입니다. 핸섬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분 같이. 그렇죠. 아, 완벽해요. 자, 오른쪽 시선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 봐주시고 그 손을 꽃받침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렇죠. 홍승현 씨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핸섬 가이즈입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이성민 씨 필살기로 하트, 저기 윙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 정면 아래쪽. 남동혁 감독님과 이규영 씨 모십니다. 네. 자, 이규영 씨 그쪽에 서주시고 감독님, 네, 감독님이 중앙 쪽으로 함께 오셔서, 네, 아, 좋습니다. 착석을 함께, 아, 좋습니다. 네, 슬로건을 조금만 당겨주시고 완벽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영 씨도 오른쪽으로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네, 왼쪽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핸섬 가이즈로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섬 가이즈,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무대 옆쪽으로, 네, 오셨던 곳으로. 네, 오늘 집들이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으로 핸섬 가이즈 집들이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 핸섬 가이즈라면 뭐 저희 같은, 미안하다는 저희가 저보다는 좀 이렇게 잘생긴 뭐 정우성이라든가 뭐 강동원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해야 핸섬이 맞는데.